특징적인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오늘 좀 카지노 관련된 섹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4분기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올해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실적 시즌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숫자가 좀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숫자가 내려가는 섹터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분명히 좀 집중되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좀 어떻게 보면 실적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좀 유망하게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그중에서도 카지노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좀 많은 타격을 받았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이제 거의 3년 정도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가 거의 엉망이 됐던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카지노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조금씩 기직을 켜고 있다라고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랜드가 아무래도 좀 첫 신호탄을 뚫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은 2,100억 정도가 좀 기록이 되면서 일단 영업이익 대비 좀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거의 긴 불황의 터널을 조금씩은 뚫고 일어나는 모습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제주도를 좀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인천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항공도 재개를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카지노 관련된 섹터들의 올해 좀 실적에 대한 터닝어런들은 분명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제가 이제 강원랜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영업 이 추정치가 올해 같은 경우는 4천억이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작년에 좀 어떻게 보면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는 좀 작년 대비해서 85% 이상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퀀텀 점프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원랜드보다 실적이 뛰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 같은 경우가 1,200억 정도가 올해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10배가 지금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GK라든지 지금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뭐 흑자 전환 혹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2차 전지에 상당히 많이 좀 매수세가 좀 수급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1분기 실적 시기 다가오다 보면 결국 숫자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카지노 업계 같은 경우는 그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지노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지난해 코로나 종식으로 흑자 전환이 됐고 또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특징적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청원 FA님. 네, 저는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리오프닝 관련 수혜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다 벗습니다. 지하철을 그리고 버스를 타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일 거라고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화장품 관련된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는 명동의 화장품 상권의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29배가 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국내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판매와 매출액 증가는 시간을 두고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과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의 회계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양쪽 다 매출액 증가라고 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다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경우 기초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킨 로션에 대한 매출 비중이 대략 50%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색조 화장품의 비중이 25% 정도 되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시장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중국이나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의미하는 것은 각 기업의 입장에서 굳이 생산 라인을 바꾸지 않고 판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마케팅과 영업이 조금만 더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매출은 올해 반드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이 코스피에 있긴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또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는 여러분들이 꼭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전망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팀장님. 네, 일단 제가 앞에서 카지노 섹터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연관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토비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뭐 실적 시즌 관련돼서 저는 이제 숫자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실적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실적은 좀 어느 정도 발표가 됐죠.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 26% 증가한 3,200억 정도가 좀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게이밍 관련된 쪽, 이제 카지노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부터 공급을 재개했죠.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 쪽에 좀 적용이 좀 되는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슬롯머신 시장에서 거의 80% 이상의 지금 점유율을 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북미 카지노 업황이 상당히 완연하게 이제 업된 회복세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카지노 게임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이밍 디스플레이 사업에 관련된 매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 제가 볼 땐 주목해야 할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좀 전장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지금 진출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천 공장이 이제 올해 말 정도에 좀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장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생산 능력이 5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뭐 게임이라든지 카지노 관련된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전장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 모멘텀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올해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전방 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좀 2월 초까지는 좀 올랐던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좀 기대감도 있었고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좀 그 시세를 좀 반납을 하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시세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전에도 저는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13,000원 그리고 일단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비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현재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전고점을 돌파한 13,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창원 FA님. 네,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사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과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매출액과 또 매출 총이익, 영업이 그 흐름 자체는 같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치가 차지하는 게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출 원가와 판관비가 얼마만큼 감소되었는지가 영업이익을 결정짓는 데 더욱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은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 원가와 판관비라고 하는 비용이 아니라 매출액이라고 하는 즉 수익의 측면에서의 증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사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 회계적인 부분을 손익계산서로 보게 되면 2020년, 21년에는 대략 6천억 정도의 매출액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덕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은 각 기업이, 즉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비용의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매출액의 증가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의 증가에 따른 수혜는 판매보다는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더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에 하나가 한국 화장품 제조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결국에는 판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있는 한국 화장품의 상당 부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판매를 더욱 잘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 또한 수익성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판매는 지금은 단순하게 국내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그것이 아니라 동남아 쪽.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품을 판매할 때는 어느 정도 고가 화장품이 주가 되는데 반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가보다는 중저가 브랜드와 이에 대한 판매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중저가 상품을 내어놓고 이를 동남아시아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 이에 따른 실적은 결국에는 기업 가치로 다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11월입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올 1월까지 주가 상승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후 소폭 조정이 나오는 움직임이긴 하나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는 사실상 이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첫째로는 시장 그리고 기업이 보일 수 있는 기업까지 실적에 따라서 결국 주가는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종목의 주가가 빠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황의 개선과 실적 그 모든 것은 나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면서 조금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2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매출의 개선에 따른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